고래고기 사건 최근에 꽤 유명해졌는데요. 여기서 잠깐 울산에서 현장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동명 기자 나와 계십니까?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저 신동명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요. 자, 일단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? 예, 고래고기 사건이라 하면은 2016년 4월에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잉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고래고기 27톤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중에 21톤을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이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한테 되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울산경찰청이 2017년 9월에 유업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. 네. 청와대 설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백수사관이 이 사건 때문에 울산 해경 또 울산지검을 방문했다.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혹시 울산지검에서 백수사관하고 만났다는 사람이 확인이 됐습니까? 이 일로 만약에 그 백수사관이 내려왔다면은 경찰이나 검찰 양쪽 뭐 관계자들 만났을 개연성은 큰데요. 네. 근데 양쪽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또 다른 일각의 주장은 이 백수사관이 울산에 간 이유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때문이다. 이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궁금한 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이 수사를 왜 받은 건가요? 예,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를 벌이게 된 크게 세 갈래로 진행이 됐었습니다. 네. 그래 첫 번째가 이제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이 2014년 3월에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권 문제에 개입하면서 30억 원을 받기로 이제 약정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2016년 4월에 울산 북구의 아파트 공사장에 특정 레미콘 업자의 납품을 위해서 이제 시 고위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제 직권 남용 혐의가 있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김기현 전 시장의 처이종 사촌이 2014년에 김기현 전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지역 건설업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에 취업해서 월급 명목으로 다달이 이제 수백만 원씩 받고요. 김기현 전 시장의 후원 계좌에도 업체 직원 가족 명의로 이른바 이제 쪼개기 방식의 이제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한 그 알선 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 이 중에 이제 동생하고 비서실장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올해 4월하고 3월에 검찰이 다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. 네. 처이종 사촌 등이 관련된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는 검찰이 올해 2월달에 6명을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내려간 수사관들이 가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또는 송초로 현 울산시장을 만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? 예, 우선 그 당사자들인 황운하 청장이나 네. 송초로 시장 모두 일단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서도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래 만났다고 이렇게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. 네 알겠습니다. 자 지금 검찰하고요, 또 자유한국당 또 좀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울산지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 이걸 근거로. 애초부터 경찰 수사가 어떤 선거 개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울산 현지에서도 이번 사건 그 당시 경찰의 수사가 선거 개입 정치 공작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인가요? 아마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견해가 이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비서실장이랄까 동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. 그래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 이제 그 김기현 전 시장이 직접 임명한 이제 별정직 공무원인데
울산시의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 같은 게 지나치다 하는 소문도 있었고요. 네.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아주 건설 브로커로 아주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, 그래 이 경찰의 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제 이래 그동안에 이제 김기현 전 시장 그 재직 기간에 이루어진 그 인허가 그 아파트가 30여 건 되는데, 네, 그렇군요. 이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이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김기현 하여튼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는 2014년 그때 김 전 시장이 처음 시장에 그 취임한 이후부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진정이나 투서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런 내사들 해오고 했는데, 오랜 시간 전에 이래 이 사건이 지지부진해지다가 2017년 8월 황운하 이제 울산경찰서장이 부인하면서 네. 지능범죄수사대를 보강하고 이제 관련 수사를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거죠. 그렇군요. 자, 아무튼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경찰 수사가 없었다면 김기현 전 시장이 당선됐을 것이다. 뭐 이런 시각과 주장이 있는데요. 실제 작년 울산시장 선거 결과 후보별로 득표율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? 당시 이제 송철호 현 시장이 52.9% 득표율을 보였고요. 네.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은 40.1% 표차가 좀 났죠. 차이가 꽤 많이 났네요. 예, 그래 송철호 시장이 과연 과반수 득표로 이렇게 시장으로 당선됐고요.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고 네. 울산 안에 5개 이제 구청장 군수 그 선거도 모두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가 떨어지고, 아 그렇군요. 예,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요. 울산시 의회 전체 의석이 22석인데, 네. 이 중에 그 17석을 민주당이 그 차지를 했고요. 지금 한국당 의석은 5석에 불과합니다.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울산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걸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연관짓기는 좀 무리라고 보겠죠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일 수밖에 없겠군요. 예, 그렇게 봐집니다. 예, 신동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예, 안녕히 계십시오.